Shut up and sit down.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피 낚싯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피 낚싯줄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대 낚싯줄 중에 가장 새로운 낚싯줄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낚싯줄이기도 합니다. 활용도가 아주 넓어요. 폴리에틸렌, PE라는 건 폴리에틸렌의 준말로 그냥 우리들이 PE줄, PE줄, PE라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유기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고분자 중에서 가장 구조가 간단해서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물건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무슨 뭐 각종 플라스틱 용기, 대부분이 PE예요. 그 다음에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시면은 비닐봉투라고 주는 하얀색이나 검은색 봉투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투, 우린 비닐봉투 그러는데, 그게 비닐이 아니고 그게 폴리에틸렌 PE입니다. 잘못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비닐로, 뭐 바이닐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그냥 비닐로 그런 봉투를 만들면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늘어나 버려가지고. 근데 그 PE로 만든 그 봉투는 웬만큼도도 늘어나지도 않고 잘 들고 올 수 있죠. 그 얇은 데 끊어지면 터지지도 않고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이. 폴리에틸렌이 처음 세상에 나온 거는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그냥 실험실에서 합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서 이제 제품으로 생산된 거는 1950년대예요. 근데 이 폴리에틸렌은 간단한 뭐 합성물이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자 구조가 다른 것들, 밀도, 분자량이 다른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자주 먹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또 이 케이스, 이 재활용 마크가 항상 있죠. 여기 보면은 통이 HDPE로 돼 있다, 플라스틱이다, 재활용할 수 있다 써 있고요. 뚜껑은 LDPE로 돼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HDPE 몸통은, 이 몸통은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HDPE이고요. 뚜껑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PE예요. 그래서 LDPE라고 써 있고, 둘 다 PE라 재활용되죠.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이고, 뚜껑 말랑말랑한 이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낚시꾼들이 쓰는 이 낚싯줄은 같은 PE는 PE인데 이런 고밀도 저밀도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매우 밀도가 높은, 분자량이 엄청나게 큰 폴리에틸렌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쓸 때 그냥 PE라고 안 쓰고 원래는 UHMWP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처음으로 나타난, 이거는 1968년, 1970년도 들어와서예요. 아주 강도가 강력하고 내구성도 좋고 그러다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료용으로, 그러니까 인공관절, 무릎관절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인공관절용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스키 플레이트 있죠? 여러 가지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들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섬유화한 게 네덜란드의 DSM이라는 회사예요. 1979년, 1980년도에 특허를 내고 일본의 도요보라는 회사, 동양방적이라는 일본의 섬유회사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이뤄가지고는 섬유화를 상품화합니다. 이게 1989년도 거예요. 다이니마라는 상품명으로 섬유 제품을 팝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동양방적 일본 회사가 아예 자국 내에, 일본 내에 일본 다이니마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제조 방법을 바꿔가지고 생산량을 늘리죠. 5년 전인가요? 이 다이니마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자나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나오는 그 낚싯줄은 다이니마가 아니라 이자나스라는 마크가 붙어 있을 겁니다. 다이니마 시대에, 그 옛날 한 10여 년 전에 똑같은 그 피, 이런 초고분자량 튼튼한 피인데
미국에서도 이거를 만듭니다. 미국의 하니웰이라는 회사에서는 스펙트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PE 라인을 만들어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품,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라 미국 제품은 스펙트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을 겁니다. 아마 일본 제품은 예전 제품은 다이니마, 또 요즘 최신 제품들은 이자나스라는 원료가 이렇다라고 써 있는데, 미국 제품은 아마 지금도 스펙트라라는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거예요. 있을 거예요. P라인이 섬유가 낚싯줄로만 섬에 사용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낚싯줄보다는 그 전에 이 워낙 튼튼하니까 이 실로 짠 옷이 이제 방탄복을 만든다거나, 양궁의 그 시위를 만든다거나, 요트의 돛, 뭐 등산 로프, 뭐 낙하산줄 뭐 이런 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낚싯줄로 판 거죠. P낚싯줄입니다. 뭐 요게 일본 제품이고 요거는 미국 제품인데요. 일본 제품은 역시 여기 보면 다이니마를 채용했다라고 나와 있고, 미국 제품은 여기에 스펙트라를 원료로 썼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이니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옛날 겁니다. 요즘은 이자나스라고 쓰겠죠. 일제 제품의 경우에는. 역시 뭐 이건 뭐 미제다 일제다 뭐 서로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고, 품질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라인, P낚싯줄의 특징을 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P낚싯줄의 대전제는 합사입니다. 이전에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은 모노필라멘트라고 그러시죠. 단사, 한가닥실이었는데, 요 P는 아주 가는 원사를 다발로 만들어서 꼬아서 만든 합연사, 합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브레이디드 라인. 가장 큰 특징,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엄청나게 강도가 강해요. 웬만한 힘으로 당겨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굵기의 나일론 줄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뭐 그 강도가 5배 이상 나와요. 내구성도 좋죠. 뭐 나일론은 물을 흡수해서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오래 사용해도 노화나 무슨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일반 나일론 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간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상처만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P라인의 아주 대단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마찰에 굉장히 약해요. 내구성은 좋은데, 인장 강도는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마찰에는 약합니다. 어디 거친 곳에 살짝이라도 닿아서 표면에 살짝 상처가 나면 바로 탁 끊어져요. 아까 P 일반 비닐봉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P의 봉투를 무거운 걸 많이 넣어도 절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데, 손톱으로 그렇게 긁으면 금방 상처가 나서 탁 찢어지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P낚싯줄은 어디 닿으면 마찰이 생기면 끝장입니다. 그만큼 약해요. 또 열에도 약해요. 적당한 뭐 다림질 온도, 아주 약한 온도만 해도 싹 녹아서 딱 끊어집니다. 마찰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합사다 보니까 P라인 특징이 신축성이 전혀 없다. 하나도 늘어나질 않아요. 나일론은 쭉쭉 늘어나죠. 플로로카본도 나일론보다는 아니지만은 처음엔 좀 견딥니다만 웬만한큼 이상 땡기면 늘어납니다. 근데 P라인은 아예 신축성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장점이 되는 거는 이게 신축성이 적은, 아무리 깊은 곳에서 있는 물고기가 입질을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신축성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힘이 집중돼서 줄이 끊어진다거나 낚싯대가 부러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고기 입이 찢어져 가지고 바늘에서 빠져버린다거나. 그래서 이 P낚싯줄을 릴에 감아 쓰시는 경우에는 이 앞에 쇼크리더라고 신축성이 있는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 목줄을 어느 정도 길이 달아서 사용하는 번거로움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P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비중이 1보다도 작아요. 비중이 1이라는 소리는 물이 1이거든요. 근데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은 확실히 비중이 1보다는 크니까 가라앉습니다만,
이 PE는 비중이 0.98 정도다 보니까 물에 떠요. 그 정도로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낚시하다 보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좀 이런 게또 사용에 번거로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예를 들면 순 PE가 아니라 이 낚싯줄을 만들 때 뭔가 좀 이렇게 무게를 더하기는 성분을 첨가한다거나 합사다 보니까 실을 꼬을 때한 가닥 정도 무거운 섬유를 끼워 넣어 가지고 무게를 줘서 가라앉게 만드는 PE 라인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 결정적으로 PE 라인은 아주 비쌉니다. 그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아주 고급 제품, 유명 브랜드의 고급 제품, 그레이드가 높은 거에 300m쯤 되면 웬만한 릴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같은 굵기의 PE 라인이라도 4합이다, 8합이다, 뭐 요즘 12합사도 나옵니다만 합연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비싸요. 또 굵을수록 뭐 물론 원료가 많이 들 테니까 비싸겠죠? 근데 아주 가늘어도 비쌉니다. 거꾸로 한 기준이 한 2호쯤 되는 것 같아요. 2호보다 굵어질수록 2호, 3호, 4호, 뭐 10호 이렇게 할 때까지 비싸집니다. 근데 거꾸로 2호보다 가는 뭐 1.55, 1호, 0.85, 0.45 이렇게 내려가면 또 비싸져요. 그럼 이 비싼 거와 좀 저렴한 거의 차이는 뭐냐?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고급 제품 그러면은 촘촘하게 짰대거나 합사를 만들 때 촘촘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약간 빳빳해지고 그다음에 촘촘하니까 찌그러짐이 좀 덜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PE 라인을 구입을 하시게 될 때는 솔직히 PE 라인은 싼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니까 PE 라인은 그래도 좀잘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에 P 라인의 또한 가지 좀 약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매듭을 지으면 그 자리에 힘이 집중이 돼서 순식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장강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매듭이 하나 있으면 그 자리에 힘이 집중이 되면서 이 인장강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 힘에 그 자리가 탁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전혀 늘어남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이게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일반적인 매듭으로 그동안에는 나일론이나 플로로카본을 묶는 식의 매듭을 지면 신축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묶여지지도 않고 강하게 당기면 매듭이 저절로 밀리면서 쭉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PE라인은 PE라인 전용 매듭법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매듭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PE라인 전용 매듭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